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구별해 알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좀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좀 화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늘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빨리 결단하고 결정해서 나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안다면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힘든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고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들었어요. 도무지 못 듣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 음성 듣기를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참 많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어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서 전하고 사역하리요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성경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또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과거처럼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 받는 것과 다른 겁니다. 또 직접 소리를 듣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 경로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디서 잘못된 것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 듣고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듯이 들려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설립기, 성장기를 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많이 있을 때였어요.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요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매우 특이한 교회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지 얼마 안 됐는데 이방인들만 이루어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수용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세계화된 도시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입니다. 다문화권이에요. 성도들 구성도 제각각입니다. 아니 그 교회 지도자들도 구성이 특이했어요. 자,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리비아 지역인데요. 이 키레네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나이는 헤롯 왕가의 혈통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었죠. 그리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 다섯 명만 해도 굉장히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 특색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 리더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함께 주셨는지 각각 들었는데 일치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요,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고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기여한 두 명의 지도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요. 모두가 의견이 일치했고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계속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자,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늘에 별이 참 많았다. 아, 그럼 요즘 별이 사라졌습니까? 별이 없습니까? 잘 안 보여요. 왜 그래요? 하늘에 뭐가 자꾸 침침한 게 껴서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삶을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만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소음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들려져 있습니다. 항상 2부 예배하다 보면은요, 2부 예배 설교 시작하고 5분쯤 되면 빽빽 소리는 소리가 납니다. 뭔지 아시죠? 항상 이 앞에 뒀다도 깜짝 놀랍니다.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소음이 계속 들려요. 통화, 문자, SNS 수시로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조용한 곳에 가도요, 카페는 늘 음악이 흘러요. 백색 소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집안에는 늘 TV가 켜져 있고, 참 어떻게 보면 과거가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12시쯤 되면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그란 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억지로라도 뭔가 소음이 차단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24시간 케이블 TV가 돌아가고요. 일방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서 볼래 OTT 서비스 넷플릭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펼쳐지고요. 언제나 내 주변에 소음들이 가득합니다. 늘 뭔가를 들으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아주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언가 어떤 소통의 수단을 키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고 일에서 잠시 벗어나고 주의 소음을 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통행하신 분이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잘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주한 사역의 현장을 떠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따로 떨어져 침묵하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할 때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요 밤새 철회하면서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힘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세미한 소리를 들리는 그 장소로 우리의 삶의 방향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가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뜻이 이것은 나의 응답이야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평소 기도하던 것에 응답이 여긴가 보다 잡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지리도 안 듣고 거부하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확실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단순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요? 내 생각인가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가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꿈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뭔가 있나 보다. 요새 이단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꿈에 널 봤는데 나는 어디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꿈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가끔 제가 꿈에 등장했다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래도 꿈속에 신방을 갔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끔 보면은요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생생하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 뜻이다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란 필터로 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들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의 필터로 걸러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해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학교 다 다니고 졸업을 얼마나 앞두고 있는데 학교 때려치고 어디 가라 그러실까요? 식구가 많아서 부양해야 되는데 직장을 당장 그만둬라 아무 책임 없이 그러실까요? 성경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일이 다 나눠보잖아요. 무엇입니까?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고 뒤죽박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뜻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달라요. 성령을 따라가면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또 현저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들렸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고자 할 때 늘 검증과 확인을 거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지혜와 상식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뱀같이 지루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이 지혜와 상식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지혜의 필요성을 얘기했죠. 경솔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지혜와 상식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집을 살려고 합니다. 예산보다 거의 두 배나 돼갖고요, 아, 못 사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 이건 너무 무리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개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거 안 사면 얼마 후에 두 배로 오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장 도장 찍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카드 빚지고 사채 써서 영끌해가지고 사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결혼합니다. 아유, 그럼 그 상대자가 얼마나 만났어? 예,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요.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더 만나 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지금 은행이 뭐 저 당신 계좌가 해킹당해서 그럴 거니까 돈을 빨리 찾아가지고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뭐 기다리라 그럽니다. 아이고, 이건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네. 그리고 돈 다 빼다가 이렇게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그때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여러분, 우리 은행은요, 내 은행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상세하게 전화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친절한 은행은 거의 없어요. 가끔 주변에 이제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역세권 얼마, 수익 뭐 30% 보장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30% 보장되면 내가 돈 들여 사지요. 누구한테 사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식인데 이 상식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기도 당하고. 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갈급한 상태, 긴급할 때 그냥 허겁지겁 따라갔다가 잘못된 길로 내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그동안 배웠던 상식이 있고 그에 따른다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늘 하나님 주신 지혜와 상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요, 좀 엉뚱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뜨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것이 갑자기 주어졌지만 이미 나라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가게 하시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도 경험도 없는 일을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바울 보고 이방인에게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겠죠. 바울은 이미 그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뜬금없이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선교의 현장에서 유대인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은 당황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이고 헬라어가 유창했습니다. 그의 학식과 경험과 하나님의 음성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 곳곳마다 다니며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는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학술과 일을 배워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와도 안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쳤습니다. 그 경험을 종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모세와 바로와 만나서 정치권의 핵심부와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애굽의 궁중의 언어와 그들과 대화할 정도의 학식과 지식과 체계라는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다가 때가 되니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셨으면 이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함에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것을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검증할 건 뭐냐면요,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잠언 11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지략이 많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지혜들이 있거든요. 그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지면은요 상당한 수준의 지혜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느낄 때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요 주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목장을 만들어준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숙한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게 가지 않도록 지략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참 지혜가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의 한 95% 결정해놓고 나서 어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애들 말대로 답정너라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맞다고 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런 상태인데 나는 여기로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다 해서 도와줍니다. 가까운 영적 선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복된 길로 가도록 서로를 협력하고 돕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함께 그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서로 간에 민감하여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과 앞날을 선하게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세미한 중에 들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씀 보면은요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실하면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 번 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주목하여 보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만약 주님을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면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니까 한 거 보니까 과거에도 일이 있어 방문하신 적이 있는 것 같으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충분히 상달되었다. 베드로를 불러라. 그러면 그가 기도할 때 하면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나를 향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을 줄여야 됩니다. 삶의 소음을 줄여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응답이 그에게서 이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시간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시작하고 여러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계획,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운동할 때, 걸을 때, 혹은 운전할 때, 자기 전에 조용할 때, 직장 가서 제일 처음에 책상에 앉았을 때,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다른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그 큐티 운동이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런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삶의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은 주시지 않고 이렇게 물질 문제가 꽉 막히고, 그럴 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십일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길 기대합니까? 아, 그런 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구나. 내가 그걸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거기서 막히기 시작했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죄악의 문제를 늘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정결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맙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때부터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삶이 됩니다. 대부분의 계시나 음성은요, 성령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확인케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음성 들어서 정말로 험한 세상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정표 없어 방황할 때 많은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 음성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특권을 경험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